부산 지역 전공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내면서 부산에서도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암 환자와 같은 중증 질환 환자들은 수술 일정이 밀리거나 취소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부산대학교 병원. 전공의 출근 거부 첫날 접수대는 환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암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와 가족들은 전공의 파업 소식에 수술 일정이 미뤄질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수술로 합든가 뭐를 합든가 하기 위해서 검사 받으려고 하고 앉아서 함께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큰일이지요. 그렇죠. 예, 그 회사라 이지. 이 병원에서만 전공의 236명 중 216명이 사직서를 내면서 수술 일정도 하루 평균 90여 건에서 40%가량 줄었습니다. 다른 대학 병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의 138명 가운데 110명이 사직서를 낸 동아대 병원에서도 수술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망각이 이상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대학병원 등 9개 병원에서 전공의 787명 중 447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마다 수술 보조 역할을 하던 전공의 대신 교수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외래 진료를 받는 신규 환자 수는 줄이고 있습니다. 그냥 상황이 나쁩니다. 대책 회의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도 참석 중. 어느 정도까지 좀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끝까지. 끝까지 그냥 막겠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 수를 파악하고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분이 가장 힘들고 영역에 지금 쉬고 내일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다 통보하시고. 의료계는 필수 의료 문제를 풀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의료 시스템 개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대 의대 학생 590명 중 582명이 집단으로 휴학기를 제출하는 등 의대생 휴학도 확산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